단색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. 대부분 저는 단색화라 연락도 많지 단색화라는 자체를 완전 유실 큰 자존점 생각하는 건 약간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단색화적이지 않은 작업이 없습니다. 그리고 개념적이지 않은 작업이 없고 이제 제가 단색화라고 얘기할 때 그전에 미물즘이라고 했는데 미물이라는 건 미술에서 만든 어떤 선택되고 배제된 것 그러니까 최소한의 미술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술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남기잖아요. 그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시키는데 그 제거시키는 속에 미술적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찾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단색이니까 단색화 이런 거 아니죠? 저는 어쩌면 단색 조화가라는 말을 만들 수 있겠죠. 지금 미니멀이라는 그런 자존의 의식 형식이고 노이자라는 건물의 주제인데 노이자하고 미니멀하고 약간 혼동하시겠는데 제목과 미술의 양성, 형식 그게 차이잖아요. 미니멀은 미술 제목이 아니에요. 미술 방향 같아요. 미니멀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미니멀이라는 미술이 나온 역사가 그리 오래되니까 그렇게 나는 그 역량을 하면서 어쩌면 저게 저거 말고 배제되고 버려진 곳에 미술적 가치가 있지 않나로 탐구한 것이 미니멀을 반대하거나 이런 걸 거부한 게 아니죠.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 작업들은 다 완성하셨죠? 이번 전시 때문에? 네. 저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전시 때문에 시작해서 준비하고 이러진 않고 저는 특히 제 작업실에 제 돕는 일을 돕는 친구 두 명이 있는데 작업은 계속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 전시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전시에는 어떤 위의 작업들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순간 결정하지 한 전시 때문에 시작해서 작업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플레이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좀 보통 대체로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안 난다. 그런 이제 한 두세 정도죠. 그죠. 네, 이거는 이제 기존된 어떤 이런 식의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 다시 녹색 색깔을 올리고 또 이제 다시 저기 핑크 색깔을 올리겠습니다. 보통 3레이어 중에서 5레이어 중으로 2레이어 중으로 올라가겠죠. 이제 색깔이 있는 작업들이 사실은 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. 네. 선생님의 연대의 유명한 작가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동안 이제 작업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측면? 네? 선행으로서의 의미? 작업이 이제 하나의 오랜 선행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선생으로서 의미가 있었어요? 선행으로서요? 수행이죠. 어떤 수행, 아. 네. 그런 걸 느끼실 때가 많으신지. 아니요, 저는 아직까지, 저는 아직까지 제 작업이 뭐 수행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, 아직, 저는 지금 나이는 50인가 60인 것 같은데, 아직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, 끊임없이 더만 뭔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, 아직 수행이라는, 그런 식의 굉장히 대단한 단어를 붙이고 싶진 않고, 그냥 어제 듯이 오늘도 진행하고,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해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저는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에도 작업하는데 왜냐하면 작업하는 일 말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할 일이 없고 또 작업실 안 가면 특별히 갈 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.